안녕하세요. 50대 유튜브 힐링타임입니다. 오늘은 취미로 월 100만원 돈 버는 방법, 제가 실천하고 있는 일 3가지와 추가하고 싶은 일 1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힐링타임 채널에 돈 얘기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경제적인 부분이 밑바탕이 되어야 힐링도 가능하고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전편 영상에서는 취미로 식물 키우면서 삽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콕 집어서 월 100만원 버는 확실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구독자 5,000명이 되면 그때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5,000명이 넘었고 현재 5,34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 제 채널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요즘은 누구나가 노력만 하면 집에서도 월 100만원은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시급받는 아르바이트조차 귀하다고들 하는데요. 꼭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취미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몰라서 안 해본 일이라서 시작을 못하는 것 뿐이지요. 물론 쉬운 방법은 저는 모릅니다.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지만 확실한 방법, 제가 먼저 실천해보고 해보니 가능하기에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의 주제로 네 가지 돈 버는 방법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꽃을 키우는 과정과 채소 키우는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립니다. 찍어놓은 그 사진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으로 사진 올리고 또 그 사진과 유튜브 설명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립니다. 한번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세 곳에 뿌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튜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신이 움직이는 일상이 콘텐츠가 되고 돈이 되는 시대라는 거 유튜브 시청하면서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특별한 사람들이 유튜브하고 저는 시청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요. 특별한 사람만 유튜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내 채널을 누군가 봐줄까 하는 생각과 정말 수입이 들어오기는 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튜브에서 월급을 보내주더라고요. 달러 벌어오는 애국자가 된 듯해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을 넘어가면 유튜브에서 메일이 옵니다. 광고를 넣어주는 거예요. 영상 만드는 일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 같은 거지요. 광고는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넣는 거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메일에 설명대로 애드센스에 신청하고 핀 번호 받고 외환은행 계좌 개설해서 등록하면 한 달에 한 번 시청한 조회수 대비 뭐 복잡한 계산을 하고서 월급을 달러로 보내줍니다. 지급 명세서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67.45달러 보냈다고 적혀있지요. 두 번째, 며칠 전 올린 영상에 설명드렸듯이 좋아하는 식물을 키우면서 삽목으로 모종을 만들어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판매하는 방법 소개해 드렸으니 전편을 보시고 이 영상에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모종 한 판 주문이 들어와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비가 안 오는 날이 없으니 밤새 신문지 깔고 물기 제거를 했답니다. 포트 안 흙에 물기가 많으면 택배 배송되는 중에 박스가 찢어지고
배송 사고가 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달 저의 수익은 꽃모종 수익 48만원, 유튜브 수익 31만 9천원, 합하면 79만 9천원이 되네요. 첫 달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시작한 일이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일이라 즐겁게 놀았는데 부수입도 생겨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수익을 보탤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텃밭이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꽃모종의 경우 봄과 가을이 한철이라 여름은 주문이 있긴 하지만 좀 줄고 겨울은 구매가 없습니다. 세 번째, 유기농 농산물 꾸러미 박스 판매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숲속 꽃밭에 가는지라 아직 실행을 못하지만 텃밭이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갈 채소들을 키울 거잖아요. 무농약으로 키워서 드실 거잖아요. 농약 칠 거면 사 먹지 뭐하러 힘들게 농사 짓냐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저. 저만 그럴까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농약이라고 판매하는 상품들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도 조금은 낫겠거니 하며 값을 더 주고서라도 사 먹는 거랍니다. 꽃과 채소를 함께 키워내기는 사실상 많이 힘이 들 겁니다. 제초제 없이 농약 없이 키워내려면 한 사람의 힘으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매일 관리할 수 있다면 혼자라도 소규모로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씩 분담해서 관리한다면 더 좋겠지요. 오전에 서로 각자의 밭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함께 산을 오르거나 산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부부라도 은퇴 후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 먼저 은퇴한 선배님들이 쉬운 거 아니라 하더라고요. 채소 키워보면 내가 먹고도 남아 돌게 되던데 주변에 나누어 주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지요? 하루에 라면 박스 크기 두 박스 정도의 분량씩은 판매하세요. 채소안으로 잡은 게 두 박스입니다. 여력이 되시면 더 판매하셔도 되고요. 그날 나오는 제철 채소들로 구성해서 한 박스 만들어 친정엄마가 딸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꾸러미 만들어서 판매하면 서로 좋은 윈윈이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사는 친정엄마가 되어주는 거지요. 소일거리도 되고 생활의 보탬도 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 같아 보람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가 쌓여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한 달에 4번 또는 한 달에 8번 배달되는 계약제 상품도 만드시고요. 지금도 그렇게 판매하는 소규모 농장들 있습니다. 제 블로그 이웃들 중 몇 분의 이야기입니다. 올리자마자 품절입니다. 물론 신뢰를 쌓은 농장들만 그렇습니다. 많이 하면 힘도 들고 관리도 안 되어 품질 떨어지니 딱 하루에 정한 수량의 박스만 판매하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죽으라 일하러 시골살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어떻게 신뢰를 쌓을 것인가. 네이버 블로그에 식물 키우는 가정 하루 일과처럼 올리는 겁니다. 구매자를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연결되게 링크 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농약 안 치고 친환경 농법으로 키우고 있는 가정을 올린다면 신뢰도 쌓이고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유입자 수가 많아지면 애드포스트를 설치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광고를 달 수 있는 블로그가 되었다는 의미이지요. 애드센스 광고 수익화 협찬 수익이 생깁니다. 꺽먹고 알먹고이지만 그건 차후 선택사항이고요.
취미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이 방법. 월 100만 원은 최소 수익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몇 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분명 오늘 한 걸음이 몇 달 후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었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보십시오. 우리 모두 취미로 월 100만 원 버는 그날까지 힘을 내봅시다. 어떻게 설명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설명글을 여러 번 수정하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